분홍아. 분홍아. 분홍아 아빠 여기 있어. 분홍아 아빠 여기 있어. 분홍아 아빠 여기 있어. 잠깐만 세배야 이거 약간 그다리인가 봐. 오. 어 진통이 왔나 봐. 어 이게 잠깐 예정 일이 아니야? 예정 일이 아니었어? 아, 원래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날짜 잡아놓기 전에 이제 진통이 왔나 보네요. 어머. 아 2주나 빨리 왔어. 아이고. 아 어떡해. 아유. 아유 참. 아이고. 아이고. 걱정을 많이 했나 보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죠. 아니 너무 걱정되지. 그치. 부었다. 느껴져 이렇게 딱 했을 때 안 지워진다. 할 말이 이르셨어요? 응? 할 말이 이르셨어요? 응. 누가 보면 자기가 낳는 줄 알겠어. 밥 먹고 자고 일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라 처음에는 그냥 가진통인가 그건 줄 알았어. 병원 가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거 이렇게 일찍 날 오늘 아기가 나올 줄 내가 알았나 상상도 못했어. 이게 아까 여보 울었잖아. 나 울었지. 눈물이 나오더라. 자마서 아픔한 줄 알았다 야. 아니 눈물이 솔직히 말해봐. 아픔이세요? 눈물이 신기하게 나오던데. 아니 어제 낙발하고 오돌뼈 묻다 애가. 근데 그게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그랬으면 엽기 떡볶이도 먹었지. 이럴 줄 알았으면 떡볶이도 먹어. 저 와중에도 먹는 얘기로. 좋아해.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너 떡볶이가 먹고 싶지 않아? 내일 떡볶이 먹지 했는데 떡볶이는 무슨. 네. 그러니까. 어때 아파요? 아팠다가 안 아파. 철러해? 자 지금 철러해. 철러해? 이 정도는. 아직 자원물이 열리진 않았어. 이렇게 진행된 건 없어. 진통은 왔는데 그럼 봄이 날 수 있지. 그냥 뭐 그렇죠 맞죠. 진통이 온 김에 그냥 나야 되겠다 할 수도 있고. 네. 첫 번째 방법은 지금이 7시니까 뭐 오전에 빨리 하는 거 제왕절개. 아니면은 두 번째는 한 12시 오전 노트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되는 걸 보는 거. 생각에는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진행이 그렇게 뭐 빠르게 되도록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누구도 모르는구나. 맞아 누구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른가 보다. 그럼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통 이거 달면 무통하면 아까 배 아픈 거 없어지듯이 아 수술하면은 무통 주사 넣고 잠깐 재워주고 그럴 거야 뻔했어. 아니 째진 거 그 다음날 너무 아프다. 이 무통은 계속 달고 있지. 수술 끝나고도 24시간 하루 정도 계속 달고 있어. 아 그래요? 응. 결정을 못 하겠다. 본인의 몸이니까. 야 제왕절개 하자. 그래 제왕절개. 언제까지 기다리겠나? 언제까지 너 아픈 거 보고 싶다고. 맞아. 그렇지. 오케이. 화이팅. 그래. 부탁 잘 안 돼. 그러니까 안 아픈 게 낫지, 맞아. 그렇죠, 그렇죠. 제 주변에도 자연분만 진통이 와서 거의 48시간 진통하고 결국 수술하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럴 그게 바에는 제일, 제일 열받는 거죠. 그럴 지금. 바에는 네. 그냥 처음부터 내 몸 상태는 자연분만을 못 버틴다. 처음부터 그냥 수술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한번 기다려보기도 할 것 같아. 자연분만. 아니 근데 이제 그 저기 그때 자기가 이제 그 골반이 좀 좁아서. 맞아, 무서워.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제왕절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왕절개요. 뭐 저쪽 집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연 씨는 어땠어요? 저는 자연분만을 했어요. 둘 다요? 네, 둘 다. 진통 시간 좀 오래 있고? 진통 시간도 별로 없이. 통증은? 통증은 이제 자궁문 이제 3cm 열렸을 때 바로 무통 주사 맞고.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되게 예, 한숨 딱 쉬면서 머리 나오고 숨 하나 더 쉬고. 우와. 몸 쭈루루. 아니 우리 웃음에 나왔어요. 가상 체질이죠. 가상 체질. 오.
애가 4.1이었거든요. 너무 잘 먹어서. 4.1인데 자연분 마셨다고요? 그렇게 큰 줄 모르고 났어. 네. 체질이네 이거. 체질이네. 체질이네. 대단하시군요. 왕비골반이라 그래요. 그것도 만능이네. 아니 다산 체질이시네 진짜. 수술은 시간 되는 대로 진행할게요. 네. 금식하고. 네. 금식하고. 네. 금식하. 네가 뭐 네가 뭐 주워 먹을까 봐 이러는 거야. 떡볶이 먹을까 봐. 떡볶이 시킬까 봐. 아까부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먹는다니까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여기 먹을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잡다. 어 이거 맞으시고 똑바로 15분간 누워 있으시면 되시거든요. 아 어떡해. 아유. 피가 준비가 되었고 뭐 바늘만 들어가 나오네. 되나? 이렇게 하고 괜히. 수술 동에서도 오 마음이 이상하다. 이제 진다 이제 간다. 30분 남았다. 그러니까 아씨 벌써 심장이 떨린다. 어차피 금방이니까 잘하고 올게. 잘하고 와. 울지 말고. 어 10개월 준비했는데 뭐 조금 무섭다. 무섭지. 보고 좀 해줘. 너 10개월 하나.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뽀뽀를. 아니, 내 감기 오는 아, 감기 걸... 걸릴까 봐? 동훈아. 사랑해. 사랑해. 인사하시고. 저쪽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여보, 여보. 응. 잘 하고 있어래. 응. 이제 곧 진짜 나온대. 갔다 와. 동훈아. 아, 고비배. 응. 아, 고비배. 아, 씩씩하셔. 아. 여유는 있네. 남편이 걱정할까봐 왜 또 씩씩한 모습으로. 맞아, 남편이 또 여리니까. 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남편 그치, 그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밖에 없지. 기다리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 다른 나라 와서 마사지 받고 온 거 같아. 사디카. 사디카. 지금 찬다. 들리나? 아 얼마나 긴장될까. 오! 어 나왔어. 와. 아빠 일로. 와. 우와. 생명의 탄생이야. 귀여워. 완전 브이라인인데. 준홍아. 오, 애가 뭐. 오, 콧대가 콧대. 애가 준홍이네. 이거 보니까 좋네. 아, 콧대가 진짜 높다. 아유. 오, 오이구야. 준홍아, 아빠 목소리 기억나지? 아빠야. 네, 감사합니다. 애기 잘 울죠? 네. 엄마도 건강하고 마치 이제 어제 잠을 하도 못 잤나 봐. 어. 그래서 지금 코 울고 자고 있어. 애기는 3.1kg 예상했던 몸무게 다 맞았어.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살살 찍어야 돼. 아이고. 분홍아. 오, 코가 높은데? 맞아, 코가 높아.
완전 브이라인이요. 아니 그니까. 아 눈 정한균 턱 권지용 어 정우 정우. 어 드디어 잡히. 잡히. 어. 아니 괜찮아 아까랑 비교해. 맞죠? 아기도요? 아기도. 울었나 봐. 아이고 진아야 아파? 아 지금. 아이고. 안 왔는데 아침에 돼가지고 고생했어. 정신 없지 뭐 지금. 네, 정신 없죠 뭐 진짜. 뭐 마취해 그러면 엄청 아플 거예요. 애기 봤어? 어. 잘생겼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로 잘생겼어. 아이고. 왜 울어? 어? 지금 엄마는 아직 아기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아니, 또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건강하다고 하니까 또 안도의 또 맞아 안도의 눈물도 있고. 애기 왔어. 어 애기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 봐봐. 어 뭐지? 잠깐만 금방 안아줄게. 왜 이렇게 쇼크? 어머 어머 어머. 어휴, 어머머머머머. 준아 고생했어. 오, 느낌 뭐? 아, 어떤 느낌이야? 이게 이렇게 품에 남겨줄게요. 한 번만 보세요. 어? 너무 예뻐. 예쁘지. 어, 아이고 아이고. 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응. 아이고. 봐봐. 조그만 것 봐. 어, 이거 꼬리가 안아준다. 저기도 이쁘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귀여워. 어머머머머머. 아, 진짜 뭐, 오만 감정이 다 들 것 같아요. 애기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려달라면 제가 조금만. 이게 제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예요. 야 브이라인 봐 브이라인 누나야. 그리고 애기들은 자기가 편하게 있던 자세 그대로 해요. 분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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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여기 있어. 분홍아 아빠 여기 있어. 분홍아 아빠 오. 여기 있어. 오 신기해. 우와 아, 진짜 신기해. 우와 계속 태교를 했었으니까. 아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속삭였으니까 배에다 대고. 아는구나. 준홍아. 준홍아. 어? 진짜 신기해. 준홍아 아빠 왔어. 오. 이거 목소리 기억하나 봐. 그런 거. 내 마법의 세상 거야. 준홍아 이랬죠 맨날. 엄마? 엄마? 지금 내 엄마제? 어. 그렇지. 왠지 엄마 됐어. 근데 지금 실감이 안 나. 나도. 이제는 엄마 아빠가 돼서 우리 진짜 잘 살죠, 여보? 응, 잘 살아야지. 아빠가 4년 뒤에 한강뷰로 이사 간대. 책임감 더 들겠네. 책임감 안 넘죠. 와야지 확 밀려와야지. 누나, 아이고, 누나. 근데 누구 닮은 것 같아? 저 때는 모르. 그이는 닮았다. 어. 근데 애가 잘 생겼네. 어, 동훈 씨 닮았는데? 난 동훈 씨 닮은 것 같은데. 어, 동훈 씨 닮았는데? 두상 여우 닮았네. 우리 동훈이 두상. 요 머리보다 좀 있네. 근데 우리 무조건 빼박이야. 실론. 어. 애기는 이제 그 체육은 유지 네.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분홍아 또 봐. 애기. 애기는 신상하실 것 같아. 마지막 마지막 엄마. 분홍아 잘 있어. 엄마 보러 갈게. 아이 귀여워요. 사랑해요. 잘 안 울어서 다행이다. 어. 장문이한테 전화해봐. 엄마 전화해볼까? 응.
엄청 걱정할 텐데. 당연하지. 엄마. 엄마. 많이 죽겠다. 많이 아파. 지금 무통이 끝나서. 사실 뭐 엄마는 사실 뭐 잘. 아 죽겠다. 엄마 내 날 때 안 아팠나? 아 엄마 별 봤다니까. 아 맞다. 별을 봐야 아기가 태어나. 아 근데 진통은 나도 진짜 너무 아프더라. 수고했어. 그 유나도 수고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수고했지. 너 옆에 산다고 너무 수고했다. 유나가 수고했죠. 아, 애 낳고 나니까 엄마 생각 많이 나더라. 맞아. 애 낳고 나니까 엄마 생각 많이 나더라. 갖고 보니까 또 아는 거지. 그렇게 엄마 아빠 죽겠는데 아빠는 코 골고 잤다는 거. 와, 끝까지 아버지를 또 이제. 대단하다. 그리고. 애기는 옆에 있는 거야. 애기는 어디 있어? 애기는 밑에 있지, 신생아실. 애기도 잘 자고 있나 지금? 잘 태어난 거야? 완전 괜찮대. 엄마 금요일날 올라갈 건데. 아.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가서 하게. 잡채. 근데 아니 저번에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엄마 저번이고. 보통 입맛 없어 이렇게. 내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지. 대신에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해야 돼. 다이어트식으로 해야 돼. 다이어트 이제 본격 다이어트 돌입. 벌써 다이어트. 미국은 많이 먹게. 탄수화물 적게. 그다음에 단백질 많이. 그런 그다음에 야채도 좀 많이 먹고. 아이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좋다고. 알겠지? 매운 거 먹지 말고. 뭐? 딱딱한 거 먹지 마. 찬 거 먹지 마. 알았어, 오빠. 귤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귤은 왜 안 돼요? 귤 왜 안 됐지? 하나 먹으면 한 30개씩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귤 좋아하시니까. 한 박스 닦아서. 아니 그 저기 제이슨 씨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에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이름은 좀 지어놓은 게 있어요 예비로 해서? 원래 아들이면은 뭐 연초록, 연파랑 뭐 이런 연초록. 식으로 에이. 가도 괜찮. 아니 저 친누나 이름이 연보라예요. 연보라. 아 그래서 괜찮은데. 너무 예쁘면 있잖아. 연계소문. 아니 아이 이름 대소문이라고 지금 대소문 애 이름이 대소문이라고 지금 아니 지문 안 돼 연계소 대소문 이름이 뭔지 몰라 했는데 2022년에 아이 이름을